식이병 판정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때 우리 작은 딸, 그날이 생일이었어요.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들어오시잖아요. 회진 들면 딱 오는데, 하루에 맞춰서. 아차, 내가 애기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. 왜냐면, 당연히 미루도 애기인데. 때도 맨날 때를 썼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애기는 아프기 시작한 건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던 거죠.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고 좀 하은이 드시면서 하은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 변명 같지만 하은이 신경 쓰기도 벅찼어요. 솔직히 왜냐면 하은이만 하은이를 전부 그런 걸 다 하은이 신경 써야지 미를 신경 써야지 너무 힘들었거든요.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손도 밑에 피부를 뜯어버린 지가 그렇게 그게 불안한 거, 극도의 불안한 것까지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, 뭐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이것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뭐 분리불안, 불안한 좀 그런 문제들 혼자 두고 나란히 두고 오라고 하는데 왜냐면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나면 얘가 그쪽 눈을 보고 시린을 보고 이렇게 쳐다봐요. 엄마가 잠을 자나 안 자나 확인하고 그때서야 잠을 자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도 미루 머리 아픈 거 이거는 머리 아픈 약이고 아놀드 키아린에 대한 약이고 이거는 미루 그 변비가 심해가지고 미루는 화장실 안 가고 뭐 무서워 꾹 참아요 막 소변도 참아요? 네 고등학교 때 화장실이 개였어요? 문을 안 열어줬다든가 그 갇혀갖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애들이 3살 차이지? 네 하루 몇 번 싸워? 자주 맨날 잠 이루시고 제일 친한 친구는 하은이야? 미루는? 어떻게 보면? 부끄러워 지금 몇 살이야? 17살이야?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야? 지금 학교 다녔을 때? 초등학교 때는 따돌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다녔거든 울어가지고 담임쌤한테 이러니까 너 째려봐 이러다 지금 학교에는 불만은 없어? 네 아 없어? 네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어 아 뭐야? 샌드아트 아 샌드아트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근데 동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개산이 어떻게 되는구나 시계도 못 봐요 아 그래? 지금 몇 시인지 못 봐? 네 아 표시계를 못 봐요 소원이 뭐야?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티스트 하는 거? 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포도국장에 이게 뭐야? 귀여운 거를 네 개를 합쳐서 포도국장. 어, 종교명이네? 네, 제가 애고가 많아요. 아.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. 아, 엄마가 포도국장? 네. 언니는 별명이 뭐야? 언니는 순둥이. 엄마한테 고마웠던 적 있어? 네. 뭐, 왜? 저 출소했을 때, 그때, 거의 곁에서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러길 고마웠어요 가끔씩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누가? 제가 아니가 엄마 말을? 네 안 들어요 그래도 엄마는 저 좋아해요 한이는 시계 볼 수 있어? 동계산을 할 수 있어? 하고 싶어? 하고 싶은데 해도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 그럼 좀 속상하겠다
감사합니다.